이 새들이 이게 중요한 거야. 새들이. 응? 우린 참 새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 새처럼 날개가 없어요. 그래도 잘 날아다녀요. 비행기를 만들어서. 근데 새들은 비행기가 필요가 없어요. 날개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배가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물 위에 그냥 동실동실 떠요. 아, 이런 그 하나님이 이 새들도 이쁘게 만드셨어요. 아, 뿐만 아니에요. 또 아, 하나님께서 매니매니 애니멀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동물들을 많이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 동물들이 그냥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예쁜 동물들. 그렇죠. 귀가 길다란 토끼도 만드시고 귀가 엄청 커요. 그죠? 토끼도 만드시고 그리고 또 목이 길면 뭐가 돼요? 기린도 만드시고 토끼도 만드시고 귀여워. 또 기린도 만드셨어요. 기린. 야. 야. 목이 길면 기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야. 기린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참 기린이 아주 뒷발질을 잘해가지고 보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우와 기린 사자를 어떤 때는 기린이 뒷발로다가 그냥 팍 하면 사자가 턱이 그냥 팍 나가버려. 그래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그냥 근데 사자는 특징이 뭐냐면 사자는 상처를 입어서 부상을 입으면 같은 사자들도 왕따를 시켜버려요. 너는 이미 사자가 아니야. 사자는 강해야 돼. 근데 왜 비리비리해? 엄마 아빠들도 돌아보지도 않아요. 자기 자식이 비리비리 기린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이렇게 놓으니까 엄마 아빠도 아유 정신 나쁜 거 이러는 거야. 세상에. 그러니까 자기 자식도 그냥 버려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자가 보니까 피를 줄줄 흘리면서 가다가 하이에나한테 잡혀먹히는 거야. 야, 그런 걸 보니까 응? 하나님은 이 기린한테 이 뒷다리를 주셔가지고 뒷다리로 그냥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야.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귀여운 강아지도 만드셨어요. 귀여운 강아지. 이거들도 막 불어. 백호 아니야? 백호. 그렇죠. 백호 아니야? 백호 아니야? 이게 백호야 이게. 우와 귀여워. 귀여운. 그렇죠. 멍멍이도 만드셨어요. 참 이런 것들 아주 사랑스럽죠. 그죠? 강아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우리 집에도 개 한 마리가 있는데 아주 사랑스러워요. 주인이 없으면 몰래 들어와가지고서 침대 위에서 누워서 자다가 주인이 들어가면 또 자기 방으로 딱 들어가요. 이쁜 강아지. 예, 강아지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거야. 하나님 마지막 날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람은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다른 짐승들은 IQ의 한계가 있어요. IQ의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은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뇌가 없어요. 다른 짐승들은 하나님을 몰라.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강아지가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겠다고 교회 찾아온 거 봤어요? 하나님을 몰라. 고양이가 뭐 주잡아 먹은 거 회개하는 거 봤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회개하고 찬양하고 그런 게 없어요. 짐승들은. 왜냐면 이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개미가
사람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머리를 갖다 길게 하고 다닐까? 왜 남자는 머리가 짧은데 여자는 길까? 왜 남자는 수염이 난데 여자는 수염이 안 날까? 개미들이 그걸 이해 못해요. 마찬가지로 짐승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때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일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사랑.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과 대화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이 그런 능력을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그걸 다시 찾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다 잃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나무를 만드셨는데 생명과도 만드시고 선악과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선악과. 하나님께서 선악과도 만드셨어요. 선악과 들고 있어. 선악과도 만들었어. 선악과에 선악과에 열매가 있었는데 그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다른 건 다 따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어서 안 돼. 왜요? 그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아니 그것을 따먹으면은 너희가 선악을 알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 따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왜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사람이 안 따먹고 생명과를 따먹었으면은 영원히 사는 건데 생명과는 따먹어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건 안 따먹어 또. 하지 말라는 것만 해요. 사람이 이상하게 하라는 것도 안 해요. 죽어도 공부 좀 해라 그러면 해요 안 해요?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안 하면서 게임은 하지 마라 그럼 또 게임을 해요 안 해요? 사람이 이게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따먹지 마라. 이걸 따먹으면 안 돼. 죽어. 그랬으면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이걸 따먹지 말았어야지. 근데 문제가 생겼죠. 너 나와봐. 나와봐.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지요? 꼭 잡아, 놓치지 마, 꼭 잡아. 꼭 잡아, 혼 놓치면 안 돼. 그렇지. 이거 왜 이래? 이게 뭔 소리야? 터졌다. 터졌다, 야. 야, 니가 너무 세다, 야. 이제 다시 잡아. 이거 아주 그 체에서 무슨 파워가 나오는 것 같아. 됐어, 누세 이제. 누세. 나? 그렇지. 네, 됐어요. 들어가세요. 네네. 뱀이야, 뱀. 그러니까 성경 에덴,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 뱀이 등장을 해. 근데 이 뱀이 바로 사탄이야, 사탄. 이 사탄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둘러싸다. 생명을 둘러싸. 그런 다음에 죽여.
그 말이 사탄이라는 뜻이야. 생명을 둘러싸서 죽인다. 그래서 사탄은 글자가 셋으로 나눠져 있어요. 어? 근데 그 세 개의 글자를 그 뜻을 풀이해보면 생명을 둘러싸서 나중에 죽여. 근데 생명을 둘러쌀 때는 기분이 좋게 둘러싸. 아, 왜 그래? 우리 밑에 하지 마. 둘러싸, 이렇게. 근데 점점 쪼여. 너무 심해. 하지 마. 그러면 너무해. 이게 사탄이야. 그 사람이 다 그래. 처음에 게임을 할 때는 기분이 좋아, 재밌어. 근데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게임에 중독이 돼. 그 다음에 다른 걸 안 해. 공부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어. 나중에는 인생이 파괴되는 거야. 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죄에 빠질 때 보면 처음에는 기분 좋게 빠져요. 그냥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막 뽀뽀도 하고 그냥 왜 그래 그러면서 막 그때는 아주 그냥 낭만이 흘러넘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마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파괴해버려. 그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따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탄은 생명을 둘러싸서 죽이는 일을 하는 거. 이게 사탄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처음에는 꼬시는 거야. 하우야. 어머, 왜? 왜 이놈의 옛날에 따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따먹으면 죽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우리가. 먹어도 괜찮아. 이거 따먹으면 죽는데. 이걸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먹어. 이거 따먹으면 안 되는데. 바보야, 먹으라고. 맛있어? 죽어. 안 죽어? 죽는다니까. 안 죽어?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야? 지혜로워지는 거야? 자꾸 거짓말하니까 속아 넘어갔어. 마귀는 항상 거짓말을 해. 여러분의 인생을 속이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 엄마, 아빠 말 듣지 마! 어머, 그러면 안 돼. 용돈이 줄어들어. 그리고? 걱정하지 마! 막 되들어! 바락바락 되들어! 그럼 엄마가 꼼짝 못해! 이래가지고 어린이들 가운데도 보면은요, 집에서 부모님한테 막 바락바락 되드는 애들도 있고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의 말에 듣다 보면 나중에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면 이 사탄의 내게 이렇게 돼가지고 죽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녀석이 자꾸 꼬시니까 하와가 먼저 하나를 따먹었어요. 하와. 어? 그리고 아담을 꼬시니까 또 아담이도 그것도 하나를 또 따먹었어요. 껍질도 있네. 따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예쁜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마음이 이제는 뱀의 마음과 같이 이렇게 뱀의 마음처럼 꾸불꾸불하고 어둡고 그 다음에 음침하고 그리고 징그럽고 입에선 독이 뿜어져 나오고 끔찍한 그런 마음으로 바뀐 거야. 이렇게. 예, 이게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회복하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야. 복음의 능력으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왔을 땐 이런 착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고 찬양하는 것도 착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 앞에 이렇게 서서 막 율동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해야 돼.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엑소나 아니면 걸스데이나 똑같은 거야.
백소가 스테이는 자기를 보이고 멋있게 보이려고 그래. 다 일부러 그냥 카메라만 딱 나오면 멋있게 보이려고 막 그러잖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 이쁜 마음이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그때부터는 욕심을 부리는 거야. 야! 너 가진 거 얼마 있어? 만 원 있어. 내놔! 어우 싫어. 내 거야. 니께 내 거고 내께 내 거야. 그러면서 막 바람을 막 때리는 거야. 학교에서도 막 친구를 왕따 시키고 돈을 막 뺏어가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친구를 갖다 괴롭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런 놈들이 나중에는 칼을 만들어가지고요. 응? 가진 거 다 내놔. 주긴 뭘 줘. 내 거 내놔. 이야! 그래가지고 칼도 막 찌르기도 하고. 어? 아, 이 칼에 맞으니까 돈에 죽겠어. 저놈의 때 내가 지난번에 칼에 찔렸어. 엄청 아팠어. 피났어. 내가 저놈을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집에 가서 또 여러 가지 저기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무기를 또 만들어요. 이렇게 무기를. 그래가지고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지난번에 내가 당한 대로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야. 그래가지고 팔이다 팔. 그렇지. 팔을 만들어서. 그만들어야 내가 저놈은 소림사에서 군법을 배워가지고 칼싸움을 잘해. 하지만 난 칼싸움을 못해. 하지만 활을 만들면 이길 수가 있어. 활을 칼싸움을 못해도 이길 수가 있어. 잘만 맞추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야 이래가지고 팔은 막 쏘고. 야, 이게 그러니까 이 전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김정은이는 그래가지고 미국을 이겨보려고 미사일 만드는데 정신 국민들 다 굶어 죽는데 미사일만 만들고 있어. 김정은이. 애가 그렇게 머리가 돌이야. 아니 지금 미사일 하나 쏘면은 미국에서는 몇 개가 날아가겠어요? 생각해봐요. 미국에서는 100개도 넘게 날아갈 거야. 근데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근데 내가 칼로다가 사람을 치면요, 저 사람은 활로다가 나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활로 됐어. 그래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미련스럽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사랑이 뭔지만 안다면 그렇게 미련스럽게 살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북한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북한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몰라요. 머릿속에 전부 마귀로 충만해. 마귀 짐승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허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종교적인 동물이야. 하나님이 만들 때 하나님이 형상으로 맨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속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마음의 평안을 얻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죄 짓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기 싫은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믿어. 그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만드는 신이야. 자기네들이 만드는 귀신을 믿는 거야. 그래서 그런 귀신들을 사람들이 섬기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야. 그래서 무당들, 그 다음에 다른 종교들, 귀신 믿는 것들, 이게 다 우상숭배야. 그런 걸 많이 섬기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도 드려야 될 찬양을 귀신에게 드리는 거야, 귀신에게. 좋아, 좋아. 아, 이거는 이제 네, 초등학교 음악이지만 이런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막 귀신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야.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다른 거는 간단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주 간단한데 우상 숭배하지 말자는 얼마나 긴지 다 내가 세봤더니 176자야. 어휴,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야. 근데도 사람들은 우상 숭배를 해. 우리 어린이들도 보면은 수첩 속에 김수현이 사진을 넣고 다니고 엑소 사진을 넣고 다니고 그게 다 우상이야. 어떤 애는 자기 손가락을 엑소를 위해 다쳐요 그러면서 손가락을 자르는 어린이도 있어. 그걸 사진에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엑소 오빠를 위해서 내 손가락 하나를 다쳐요 그러면서. 끔찍해요, 끔찍해요. 아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 사랑을 바쳐서는 안 돼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다 버려야 돼. 알았어요? 네. 아, 오늘 당장 수첩 속에서 그런 것들 다 갖다 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그런 것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속에 사탄이가 더 들어오는 거야. 마귀가. 그러니 우리들이 마음이 이렇게 마귀 충만하고 그러니까 지옥에 밖에 갈 수가 없는 거야. 지옥에 가서 막 뜨거운 데서 펄펄 끓는 유황 뿌려서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지옥에 안 가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게 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리스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믿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야. 이 죄를 짓게 하는 건 다 귀신이 하는 일이야. 귀신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병도 낫는 거야.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그 일을 많이 하셨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 안 믿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돌아가시겠죠. 십자가에서 죽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죠. 원래는 예수님이 왔으면 사람들이 막 환영을 했어야 돼. 웰컴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죽였어요. 필요 없어. 너의 가르침은 필요 없어. 복음은 무슨 얼어 죽을 복음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면 이제 끝난 줄 알았어. 근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 부활. 따라서 부활. 부활. 아, 예. 다른 사람은 다 죽으면 그걸 끝나.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야. 그걸 500명이 다 봤어. 500명이. 승천하는 것까지 다 봤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나의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만들어라. 교회를 만들라고 그랬어. 교회.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그때부터 생기게 되었어요. 끔찍해. 수많은 죄악으로부터 죄를 짓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 교회를 나왔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모두가 다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었어요. 따라서 교회, 교회, 이 교회를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천국 가게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야.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어린이도 있어요. 나 교회 필요 없어. 교회가 뭐 틀렸대. 뭐 이런 사람.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이단. 응? 신천지 뭐 이런 데.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건 나 교회가 아니고 그건 사기꾼들이야. 어. 근데 우리 예수님만이 바로 천국을 가게 해.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은 천국 가는 비행기야. 예수님 비행기야. 여러분 미국을 가려면은 어떻게 가요? 미국을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지. 어떤 어린이는 나 수영해서 갈 거야 그러면서 부산 앞바다에서 머리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은커녕 부산 앞바다에서 10m도 못 가서 죽어요. 근데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한국에서 미국까지 수영을 해서 갈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노력으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간단해요. 예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회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죄를 회개하면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는 순간에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만 타기만 하면 돼. 난 예수님만 믿을래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탈 때 믿고 타는 거야. 그 비행기가 고장나 안 고장났나고 조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믿고 타요 그러면서 막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는 믿고 타는 거야. 그러면 이 비행기가 미국까지 다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가는 거야. 아 좋죠. 근데 어떤 어린이는 이렇게 천국까지 가다가 도중에 중학교 3학년 때 나쁜 친구를 만나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애가 있어요. 어떤 어린이는 잘 믿다가 고등학교 때 담배를 배워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 어떤 어린이는 청년 때가 돼가지고 또 죄에 빠져서 교회를 안 다니고. 어떤 어린이는 아줌마가 돼가지고서 부처님을 믿게 돼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고. 할머니가 되더니 허리가 아프다고 교회를 안 나가. 나중에 다 떨어지고 조금만 남았어. 아유 아슬아슬한 사람도 있어요. 아유, 믿을까 말까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이 교회 다닌다 저 교회 다닌다가 그러다 기울기울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믿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뭐 예수님 뭐 믿는 게 뭐가 어려워하지만은 내가 보니까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복음은 바로 이게 복음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아, 그러면 죄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아, 죄가 많든 적든 그 상관하지 않아. 이게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